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경매 명도시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경매 명도에 있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통상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명도 소송 등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절차, 집행 방법 등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고 경매 실무상 낙찰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과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경매에서는 명도를 하면서 굳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계속하여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버티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 일반 명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을 동원해 강제로 명도 소송을 하는 임대인을 괴롭히거나 압박하려고 꼼수를 부려 점유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그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경매에서 명도를 할 때는 똑같이 명도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일반 명도와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 명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 등이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단지 임대인이 법으로 명도 소송을 하는 것에만 불만이 생겨 그동안 월세나 보증금을 다 까먹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명도 소송을 하는 임대인에 대한 감정을 갖고 고의로 임대인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등을 주어 또 다른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등 뭔가 꼼수를 부려 점유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일반적인 명도 소송에서는 미리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명도에서는 임차인, 채무자 등이 낙찰자에게서 명도 확인서나 이사 비용 등을 받으려고 낙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이사 비용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낙찰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자신들의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그런 이유로 임차인 등이 굳이 점유를 이전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명도는 더 이상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법적 절차로 명도 소송을 하는 것이고, 경매 명도는 명도 소송 전에 인도 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어 예전에 올렸던 명도의 공식이라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잔금을 내고 동시에 무조건 인도 명령을 먼저 신청해 놓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을 통해 거의 대부분 임차인 등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도가 끝나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미리 한 경우는 다시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굳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 명도에서도 인도 명령 신청을 미리 하지 않고 먼저 협상을 진행하다가 기간이 길어져 잔금을 댄후 6개월이 지나서 협상이 깨진 경우 그때는 법적으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할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명도 소송을 해야 하므로 그 경우는 일반 명도처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협상 기간이 길어져 잔금을 댄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본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한 혹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전세로 점유를 바꾸는 경우 당시 등기부를 떼 보면 그 집이 경매로 낙찰된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데, 그런 집에 전전세 등으로 세를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주인이 그냥 살라고 해도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고의로 아는 사람과 짜고 점유를 이전한다고 해도 이것은 새로운 형사 사건의 공범이 될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 명도를 할때 잔금을 내는 날 일단 무조건 인도 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명도를 시작하고, 6개월 내에 명도를 마치게 되면 더 이상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가 협상이 잘안 되어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경우라도 집행관들이 바로 본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 14일의 계고 기간 등 협상한 시간이 법적으로 주어지므로 채무자이든 임차인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사 비용을 더 받으려고 협상을 위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상식이라고 할 것이고, 임차인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낙찰자로부터 이사 비용이나 명도 확인서를 받기 전에 점유를 받고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또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없을 것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 명령 신청 후 협상이 잘안 되어 중간에 점유를 바꿀 것 같은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짐을 남겨놓은 채 갑자기 도주해 버렸다면 즉시 본 집행을 신속하게 해버리면 될 것이고, 만일 그 사이에 점유를 바꾸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명도의 공식대로 명도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낙찰 후두달 내외에 명도가 끝나 잔금을 낸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때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되므로, 이때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저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늘 사용하는 명도의 공식대로 수많은 명도 경매 사건 명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없게 하려고 저는 경매를 하면서 낙찰이 되면 먼저 찾아가서 협상부터 하다가 협상이 깨지면 그때 가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낙찰 후 14일 만에 매각 허가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잔금을 내고 바로 그날 기습적으로 법적 절차인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도 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그때 답신 기간도 2주 정도 아니면 1주 정도로 짧게 보내놓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내면서부터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숨가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기선제압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 또한 잔금을 낸후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 명도를 끝내게 되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명도와 달리 경매 명도에서는 채무자이든 임차인이든 필연적으로 이사 비용이나 명도 확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점유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도 경매 명도에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될 일인데, 명도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미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나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경매 명도에서는 나중에도 필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게다가 비용까지 추가로 들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돈을 다못 받은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는 채무자가 혹시 다른 데서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하더라도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짐을 다뺀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사 비용을 주는 것이고, 임차인의 배당금이 있는 경우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명도 확인서를 주고, 배당금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이사 비용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낙찰자가 이사 비용을 안 주면 되므로 임차인 등이 점유를 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일반 명도 소송과 경매 명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경매 명도에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효율성 있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궁금증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다른 경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나 다시 한번 일반 명도와 경매 명도의 이러한 차이점을 되새겨 오늘 유튜브 내용이 그간의 생각을 재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경매 명도 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회차 유튜브 90회 경매 명도 자존심 세우며 채무자 세입자 전화번호 알아내기 품격 있게 명도하는 요령, 그리고 10회 법원 경매 명도의 공식이 있다, 경매를 꺼리는 분들 관심요에서 제가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는 명도의 기본 핵심 요령을 말씀드렸고, 91회차 유튜브 내용 증명 경매 명도 시나 홀로 작성하는 요령 공개, 한번 작성하여 재사용 가능, 92회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경매 명도 시나 홀로 신청하는 요령에서 혼자서 명도를 할때 명도 절차 실무 관련 상세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